네, 자동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를 보시면 수평형 DRL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길게 이어진 DRL은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눈에 잘 띄며 밤에 봤을 때는 넥소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부를 보시면 넥소만의 매끈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약돌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려한 곡선이 많이 사용이 되었으며 특히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다가 도어 해제를 하시거나 또 문을 여실 때 이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일반 SUV 차량과 사뭇 다른 디자인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가 이제 숨겨져 있는 히든 리어 와이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관리의 용이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넥소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 넥소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센터 콘솔입니다. 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기어 노브가 없기 때문에 전자 버튼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며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12.3인치의 넓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수평형으로 길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넥소만의 안전 기술을 실내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을 경우에 후측방으로 오는 차량의 영상을 클러스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안쪽을 보시면 이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회생제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감속을 하시거나 주행을 하실 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단계에 따라서 회생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만큼 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주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세차 증후군 같은 그런 현상도 막아주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넥소의 엔진룸을 보시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사뭇 다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것이 수소 전기 자동차의 심장인 수소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이곳에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전기로 인해서 모터를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 구동력으로 이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 5분 충전으로 609km까지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최근에 환경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넥소가 99.9%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넥소 1만 대가 공도를 주행을 하게 된다면 디젤 자동차 2만 대에서 나오는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넥소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A 기준으로 839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실 때는 2열 시트를 6:4로 폴딩 시키면 되겠습니다. 폴딩 하셨을 경우 실내 공간도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저 활동을 하시거나 여가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수소 자동차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시는데 넥소 같은 경우에는 4중 안전 설계를 통한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충돌 테스트도 완료한 이제 세계 UN 통합 규격 인증도 완료받은 차량입니다. 채널 I